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피곤이 역력한 거 얼굴에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로 오게 되면 생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뒤에서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떻게 시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따위 생각을 해? 하고 저를 막 꾸짖는 건가요? 또 다른 내가 있는 건 거죠.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앞에 있는 나는 생존에 관심 있는 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나는 나에게 의미를 묻는 건 거야. 너가 왜 살고 있지? 너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알아? 이렇게 묻는 것이 실존이에요. 실존은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묻는 건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생존 때문에 왔어요? 지금 다가준다고 오셨어요? 아니면 의미를 묻기 위해서 오셨어요? 의미를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요.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할 때 동물은 자아와 비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아 비아가 되면 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와 그 다음에 의미를 묻는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이게 인간이라는 건가요? 근데 동물은 그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인간은 달라요. 왜 달라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근데 동물은 오늘도 먹고 사는 거, 내일도 먹고 사는 거 물리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오늘과 내일이 인간은 다른데 동물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면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고 이 시흥 아카데미가 지금 역사를 만들려고 만든 거거든요. 역사적인 존재, 동물은 탈역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 볼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예요. 동물은 위험이 오면 신호로 받아들여요. 지진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요. 물고기들이. 근데 인간은 어때요? 지진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먼저 대피를 시키고 다음번에 언제 발생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찰을 하는데 동물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인간은 한계 행동을 해요. 이걸 막아내려는 건데 동물은 그저 한계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 인간하고 동물하고 큰 차이는 동물은 오늘도 필요 충족을 위해서 살고 내일도 필요 충족을 위해서 살는데 먹고 싶은 거 먹는 건데 인간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고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재창조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흥 아카데미가 사실은 인간적인 행위예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들도 굉장히 인간적인 행위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얘기할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게 뭐니? 그랬더니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킁킁대는 동물이 아니라 킁킁대는 동물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있는 킁킁대는 동물이 아니라 말하는 존재다. 그런데 중세 때는 고대 때는 누가 킁킁대는 동물이냐면 장인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배 만들고 짐물 짜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데만 킁킁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킁킁대는 동물이 아니니까 공동체에 나와서 말 좀 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일가표를 보여줘요. 우리는 업무량이 이만큼이면 일가표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했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야지 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펑펑 돌아가고 할 일들이 엄청나게 없어갖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I think, therefore I am.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자, 여기서 생각 안 하시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생각할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뭐 이 뻔한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생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중세 때는 계급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고야. 저기 자기 멋대로. 중세 때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회였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사람이 누구냐면 가슴 보세요. 성직자예요. 요 사람은 귀족이고. 성직자가 왜 귀족보다 앞에 앉아 있어요? 훨씬 중요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세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 생각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걸 알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직자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는 성직자가 제일 중요한 계급이에요. 자, 이러던 상황에서 누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데카르트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내가 생각한다고 한 건가요? 불경스러워요? 안 불경스러워요? 불경스럽죠. 그래서 이 친구가 불경책을 읽었는지 이제 교황이 좀 고민이 된 건가요? 그래서 집에 뒤져라 그랬더니 불경책은 안 나오고 성경책만 나와요. 너 이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중세에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인재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인간의 탄생인 건가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실존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정의예요.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예요?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일본판 콜럼버스예요. 쟤도 개척하고 탐험하고 일본에서 위인으로 치는데, 이게 동상이고, 그리고 동상에 딸린 글이에요. 이 동상은 단결 실행 인내 용감한 용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뭐라 하냐면 외구라 그래. 외구. 외구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콜럼버스인데 콜럼버스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건 거예요. 일본판 외국인 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놈이 좋은 놈일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이 자식이 들어오고 나서 인디언들의 10분의 9가 죽어요. 바이러스도 갖고 오고 노예라도 쓰고 싸우면서도 죽이고. 지금 이자는 여기 와갖고 뭐라 하느냐면 지금 무슨 행사를 하는 거냐면 자기 딱 내려와갖고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땅을 발견했나 해서 의식을 치러요. 좀 있으면 언덕에 올라가서 제일 좋은 나무를 베다가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주머니에 20만 원이 있어요. 자, 이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고 나서 어? 돈 발견했네?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 엄마 나 돈 발견했어. 그리고 집에 가다가 11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이잖아. 이놈이 남이 잘 사는 땅에 있는데 딱 내려갖고 왕한테 왕이셔 당신의 땅을 발견했나 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건가요? 정상적이 비정상적이 비정상적이네.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놈한테 왜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안 보여주고 서유럽의 입장에서만 얘를 얘기하느냐는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인디언의 입장만 알았다면 이놈을 반드시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생각한 거에 생각당한 건가요? 생각당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하얀색이 살색이잖아요. 그런데 흑인한테 살색은 뭐예요? 엄정색이에요. 우리는 살색조차도 서구의 관점에서 본 건가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서유럽의 눈으로 본 세상일지 모른다. 이런 게 사이드라는 철학자가 오리엔탈리즘 그래요. 서유럽의 눈으로 본 건가요? 자, 그러면 제 질문.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생각당한 건가요? 어쩌면 생각당했는지 모른다. 그런 건가요? 저는 이놈이 좋은 놈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한 게 아니라 이놈을 평가할 때는 인디언의 관점, 서유럽의 관점을 다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 평가를 안 했을까? 자,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를 극복했는데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를 극복했죠? 그건 말고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모르죠? 자, 그러면 헬렌 켈러는 몇 살까지 사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인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중증장애인이고 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찍어봐요. 뭐 아까 그렇게 활기차던 기계는 어디 갔어요? 예? 물으면 약해요. 질문이 약해요. 질문이 약하구나. 그럼 춤 한번 춰보실래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88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한 건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두 개. 첫 번째,
20살 때 유명해져요. 장애를 극복한 거로. 21살서부터 88세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그녀가 88세까지 68년 동안 살았는데, 거의 70년을 살았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해진 다음에 우리는 뭐하고 살았는지 왜 모를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금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 당하고 있다는 건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제가 우리를 생각 당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생각 당하게 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보시면 이놈이 이렇게 달을 보라 그러잖아요. 헬렌 켈러를 보라 그래요. 헬렌 켈러 뭘 보라 그러냐면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 애들이 다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를 봐요. 그래서 이놈이 뭐라 하면 우리한테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구해요?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거 다 쳐다봐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이놈을 달을 보라는 놈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푸코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봐라.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우리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콜럼버스는 위인이에요 이러면 아 정말 위인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저 새끼 왜 저걸 위인이라 그러지? 왜 인디언의 입장은 안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위인이라 그러지? 그런 걸 질문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친구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름이 달달남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국가들 속에서는 교육이 달달놈을 가르쳐요. 저놈한테 쏘고면 안 된다고. 비판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뭐만 가르쳐요? 달을 보라는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민주시민이 되겠다고 다들 오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오시는데 우리가 저 달달놈을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